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제가 오늘 특별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카오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마카오 불꽃축제입니다. 와, 벌써 29회를 맞이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꽃축제인데요, 중요한 건 한 번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10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세계 10개국이 참여하여 마카오의 밤을 빛과 음악으로 멋지게 수놓습니다. 한국, 일본,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또 어디있지? 아무튼 10개 국가의 불꽃 퍼포먼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엄청난 축제 마카오에 놀러 오시면 말 그대로 큰 축복이겠죠? 언제 축제가 펼쳐지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일단 마카오 관광공사의 불꽃 축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The 29th Macau International Fireworks Display Contest on September 1st, 8th, 15th, 24th, and October 1st. Macau sky lights up with magnificent fireworks, bringing you unforgettable moments. Experience Macau, your own style. 네, 정말 화려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밑에 댓글로 다시 달아놓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장소에서 보고 와야 잘 보고 왔다는 소문이 날까요? 일단 가장 좋은 곳은 마카오 타워.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타워 맞은편 바다에서 축제가 진행되니 자리가 안 좋을 수가 없겠죠? 타워 안쪽에는 360도 돌아가는 뷔페가 있어요. 거기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불꽃 축제를 보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나는 마카오 타워를 가기 싫다 하시면 타워 주변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남만호수라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서 공연과 먹거리 센터 등이 들어서서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장소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녀성당! 해녀성당 쪽으로 가시면 높은 언덕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나름 전망 좋게 구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택시 타고 가기를 바랍니다. 마카오 불꽃축제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